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더욱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요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죄인이 되었고 함께 죽었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1대1이라고 하는 대칭 관계에서만 이해를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평행선상에 놓고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는 아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아담의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고는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똑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 구절을 놓고 볼 때 이 은사는, 이 선물은 하고 나오는 말씀에 먼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10번이나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세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를 않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성경 어떤 본문에서는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본문을 본문에서 은혜와 은사는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라고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마운 분에게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선물 꾸러미나 그 안에 든 뭐 과일이나 다른 것 아니죠.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나 그 안에 든 선물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 은사, 선물 다 동일한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선물, 이 은혜 할 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같이 검토한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있는 복음, 또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선물, 이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지 않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같지 않다. 물론 15절은 아담의 행위가 같지 않고 예수의 행위와 같지 않고 또 16절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예수님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와 같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 누구십니까?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담도 창조를 받았던 초창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성을 그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죠. 마귀의 시험을 받기는 예수님도 받았고 아담도 받았지만 아담은 굴복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담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도 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행위는 불순종으로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순종함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찌 죽이는 것하고 또 살리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저주라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이, 은사, 선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니까, 분명히 다른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죠. 15절 또 한번 봅니다. 중간에서 15절 중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더욱
넘친다.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친다. 선물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넘쳤으리라. 이 본문은 원래 얼마나 넘치는가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는 감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은혜가 넘친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 적, 그 다음에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 넘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갑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더욱 넘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욱 넘친다는 말은 요즘 영어 말로 super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최상급을 가리킵니다. 남아도는 것을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몽땅 집어 삼킬 정도로 대단히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이요,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이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더욱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더욱 넘치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실 동안 가끔 이적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차고 넘쳤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끌고 맥없이 해변가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몇 마리 잡아주셨나요? 몰라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라 하고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가나 혼인 집에 가서 잠깐 앉아서 보았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포도주를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몇 병을 주었습니까? 마당에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저기다가 가득히 담아주자. 그래가지고는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담아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와서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대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 기진하겠구나.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였습니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어떻게 먹였습니까? 조금 허기를 면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배 큰 사람은 많이 먹고 배 작은 사람은 적게 먹었지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서 나중에는 남아가지고 내버린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잔뜩 부어줬단 말입니다. 이것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주시겠다 하면 그것은 더욱 넘치도록 줍니다. 에베소 1장 7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시되 몇 가지는 사하고 몇 가지는 안 사하고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스타일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더 생생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은혜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은혜가 넘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로 사망이 왕노로 타는 데서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17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7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여기까지 봅니다.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드디어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순간부터 세상은 사망이 권세를 휘두르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망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이 철권 아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망은 잔인무도한 폭군입니다. 사망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에는 절망, 폐허, 적막이 남을 뿐입니다. 누가 이 무서운 세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인천시 하나가 죽음에게 끌려 싹 쓸림을 받습니다. 인천에 사는 인구만큼 많은 사람이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쓸려갑니다. 세계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사망의 쇠사슬에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왕노릇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영생 얻은 것. 이 두 가지면 다 포함시키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받느냐? 넘치도록, 더욱 넘치도록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믿어요? 정말 받습니까? 정말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넘치도록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 뭘 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 같이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래동사를 씁니다.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언제? 앞으로 때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때가 옵니다. 확실하게 누릴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하는 이것은 현재 동사입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현재 사실이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왕노릇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인 공포는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 실존의 공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 재미있게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참 이 말씀 재미있습니다. 죽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려면은 이 군사 용어로 말하면 총을 쏘든지 물 쏘아서 죽여야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쏘느냐? 우리를 향해 죄를 쏘아요. 죄를 가지고 꽝 하고 쏘아가지고는 그거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사망이 화를 이 죄의 화살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화살이 없어요. 죄의 화살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싹 쓸어버렸거든. 완전히 깨끗이 닦아버리고 맑게 씻어버리고 덮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죄의 화살이 있나 없나 하고 두리번두리번 찾아도 짚고 쏠 만한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처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쏘고 싶어도 화살이 있어야 쏘지.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 화살을 쏠려면 뒤에 시위가 있어야 됩니다. 탄탄하게 땡겨주고 튕기는 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서로 화살이 있다고 해서 쏘고 싶어도 댕겨져야 쏘지. 그러니까 맥없이 화살은 떨어지고 맙니다. 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활만 화려하게 들고 활개를 치지 실상은 우리를 향해서 살 하나도 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다 용서해버렸죠. 율법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들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재미있게 가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끌고 가지 아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사망이 무덤에다 쳐놓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쳐놓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승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분명히 사망이 끌고 와서 무덤에 장사 지내리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었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없어졌어.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와가지고 사망이 보는 자리에서 엘리야를 승천시켰습니다. 사망은 무슨 꼴이 되었습니까? 다 쫓은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벌써 굉장히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자 사망은 드디어 허리가 꺾였습니다. 기세 좋게 왕노릇하던 사망이 허리가 꺾였어요. 얼마 안 가면 그 사망의 비참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이 되면 사망은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마음대로 먹었던 것 전부 다시 토해놓는다고 했습니다. 왜 토해놓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먹었던 거 다시 토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망에게는 망신입니까? 그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드디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종말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이겼다는 말입니까? 사망을 이겨. 사망을 이겨. 이 이김에 사망이 삼키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키듯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궁극에 가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사망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사 의롭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짓지 아니한 아담의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 아담으로 복락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락은 하면 좋기도 좋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때는 또 마귀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죽을 가능성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옛날에 죄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다시는 죄가 유혹하지 못하며 다시는 사망이 따라오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더욱 넘칩니까? 얼마나 넘칩니까? 물론 현실을 보면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라도 이상하게 어떤 때는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을 젊어서 잃고 과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있습니다. 저 양화교인지 어딘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어린애들의 무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100년 전에 형편없는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다 보니 연약한 부인, 연약한 어린애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애들의 죽음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죽음 위에 어린애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자란 것입니다. 그것 보면 아담에게 대해서 이가 갈려요. 이놈의 새끼. 예? 이가 갈려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통분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까지 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울렸어요. 참 그렇게 보면 아직도 사망이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서 괴로움이 쉴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망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실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뜻이 있어요. 대답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뭐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망이 아직도 횡포를 부리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바로왕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끝까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이적으로 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망이 횡포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욱 넘칩니다. 그 은혜가 나중에 주님이 오신 날 되면은 우리 눈앞에 환하게 나타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20절을 주목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율법은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간수가 들고 오는 등불과 비슷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는 캄캄한 데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데 앉아있고 자기 몸이 얼마나 더러워졌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보면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걸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등불이 그 죄수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더러운 것만 알려줘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간수의 등불은 죄수로 하여금 내 얼굴 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가능하다면 세면대에 가서 얼굴을 씻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히 율법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20절 중간에 그 말씀이 더 멀었어요.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죄가 더한 곳에 하는 말은 더하다 하는 말은 많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곳에 은혜는 더욱 많아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죄의식이 강하게 머리를 쳐들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믿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죄의식이 강하게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죄의식을 가지고 범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있습니다. 7장 잠깐 넘어갑시다.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무서운 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고 괴로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울던 애가 금방 웃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금방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사람이 금방 감사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과 성령의 사람과의 갈등,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 너무 어떤 때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범민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었느니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까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갈등, 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따를 때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더 넘치게 주시는 기회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달리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문득문득 되살아나는 악몽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가끔 불안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특별히 악한 사람들,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악몽 속에서 시달릴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전형적인 인물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고 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전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입니까? 그럴 때 바울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여러분이 안고 고통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자주자주 꿈에서까지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이것은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이런 경우일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할 수 없이 범했을 때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뭐 주눅이 들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아주 고통하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기도를 5분이면 끝나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를 30분을 해도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해도 그렇게 감격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가 더욱 넘칩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범죄한 자신을 앉혀놓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죄지은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악한 짓을 반복해서도 하나님은 그 품 안에 나를 안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의식이 많은 자의 심령일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남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길 때일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이것이 20절의 내용이에요. 오해하고 악용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해하고 악용할 소지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루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겠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병이 드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어린애가 앓는 것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애가 일단 앓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죄 짓는 것 좋은 일 아니고 죄가 많은 것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임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21절을 잠깐 봅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죄가 왕노릇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 의가 왕노릇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신 무엇이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적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적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합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무엇이나 탈취해버리고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함이 없이 주고 또 줍니다. 관대함과 아량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 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죄는 작을수록 좋고 재물은 적당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은혜만은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는 넘칠수록 좋고 충만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죄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까? 현재 자주 빠지는 죄로 인해 근심합니까?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죄는 더욱 넘치고 은혜가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에게는 강한 구원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설옥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입니다. 의롭다 하신 주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영생을 주신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물론 목사님들 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참 실망을 주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하는 목사들입니다. 정치는 피요 악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룩한 목사도 일단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패하고 나중에는 거짓말 투성이를 예사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정치 때문에 망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 권력을 쥐고 휘두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망해요.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가서 남 앞에 잘 나타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그런 목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세요?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행편없는 목사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느냐? 불 가운데서 뛰어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1,200명 사람들이 막 뛰어나왔는데 어떻게 뛰어나왔습니까? 참 아담과 이브의 모습으로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모습으로 뛰어나왔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구원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분명히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열차, 마지막 열차는 탄단 말이에요. 비록 벌거벗고 탔지만 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시킨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요 일종의 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자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빈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재물로는 빈궁할지 모르지만 은혜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집은 작은 아파트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집은 왕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만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집에 돌아가셔서 17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암송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구정이 되어서 시골에 가시는 분은 혼자 앉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저 로비에 나가면은 벽에 조그마한 카드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쁘게 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카드입니다. 저는 지금 포켓에 넣고 있죠. 외웠어요 벌써. 여러분 이거 들고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외워보세요. 설교를 듣고 나가면 다 흘러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서도 외우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앞에 놓고 외우고 교통사고는 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도 외우고 미안하지만은 뭐 어디 갔든지 외우면서 자꾸 생각하면은 주일날 들은 설교가 되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숫자를 아주 제한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원하는 사람만 가져가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으라고 이런 카드도 주는데 그거 뭐 내몰라라 하고 가는 사람이야. 자기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아마 이 앞쪽에 있는 분들은 못 가지고 갈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늦게 나가니까. 그 대신 제일 앞쪽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안 외워도 될지 몰라요. 아니요. 카드가 없이 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가시면 다음 주부터는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이거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13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7장 보면 존스톤이라고 하는 부인이 일생 동안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가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죄가 홍수처럼 밀려와 인류를 덮을지라도 은혜는 그 죄의 홍수를 물칠 뿐 아니라 그것을 삼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부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배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여 하나 헤아릴 수 없던 주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배를 다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배를 다시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을수록 더욱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사망이 무서운 철퇴를 가지고 보는 자마다 후여갈겨 쓰러뜨리는 세상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사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아 살게 하옵소서. 집은 비록 작은 오두막일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사는 내 집은 궁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돈은 적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많은 갑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며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